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참전했던 학도병들은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됐는데요. 18세 나이로 강제로 인민군이 된뒤 극적으로 탈출해 대한민국 국군으로 입대해 전쟁에 큰 공로를 세운 박성남 유공자를 정학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평안북도 삭주군이 고향인 박성남 할아버지. 그가 학업의 꿈을 갖고 학교에 처음 발을 들인 건 18살 때였습니다. 하지만 입학과 동시에 그에게 주어진 건 교복이 아닌 군복과 연필 대신 총자루가 지어졌습니다. 6월 25일 날 전쟁 나가지고 3년 만에 학교에서 비상사집에서 학교 가가지고 우리는 이제 신체 거고 건강하니까 1차적으로 인민군으로 나온 거지. 나와가지고선 강원도에서 교복 벗고 군복 갈아입고 한막 일주일간 동안 기초 뭐 이렇게 군사화에 대해서 설명 듣고. 가족과 생이별 후 남침 행군 대열에 입슬렸고 인민군 전선지구 사령부 소속 위생병으로 강제 참전했습니다. 전라남도 나주로 끌려온 그는 수많은 시체와 피내음을 맡으며 동족 상잔의 비극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으로 이어지며 부대가 사라졌고 산속에 숨어 있길 40여 일. 발 딛는 곳이면 무작정 도망가기에 바빴다는 그는 지인의 도움으로 보훈에서 가호적을 받았고 국군에 입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 국군이 지금 북한 북진주의니까 평양 들어갔다 이게야. 평양 그때 10월 달에 평양 지나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한달 이내 통일되니까 내가 여기 맞놓고 여기 있으라. 경찰에서 보호해 주는 거지. 예? 육군본부 직할특수부대인 9172 부대에 배치된 그는 현지에 능통하다는 점을 활용해 적후방 교란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길었던 군생활을 마쳤습니다. 박성남 유공자는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참혹했던 그날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해마다 6.25가 돌아오면 우리 세대는 항상 그때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전우들 죽는 걸 옆에서 보고, 예? 어떻게 3년이라는 전쟁에서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서 여태까지 왔다가 어제 또뭐 장수 세월인가 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지. HCN 뉴스 정학순입니다.